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보혈의 강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찬양으로 활짝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칼 바르트는 말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무려 9,000페이지가 넘는 대작, 교회 교의학을 저술한 대학자의 답변으로서는 지나치게 단순한 게 아닐까요? 평생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한 노학자가 밑줄 쫙 그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 도시 곳곳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하셨는데 TV로 중계되곤 했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성경 본문이어도 결론은 하나,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죠. 근데 집회를 마칠 때쯤이면 한꺼번에 수백 명씩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 일명 초청의 시간, invitation hour라고 하죠.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 저는 참 의아했어요. 도대체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언제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하실까? 나처럼 매번 듣는 사람들은 질려버리지 않을까?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죽기 전 딱 한마디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만사를 제쳐두고 고백할 말은 단 하나, 당신의 말씀 그대로 당신은 제게 참으로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You have been so faithful to me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에 나타난 삼일치 하나님의 사랑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Self-Sacrificial Love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꼭 붙잡고 평생 의지할 진리인 것입니다. 우주, 세계, 자연, 그리고 역사에서 가장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God's Eternal Love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랑의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게 어쩌면 철학도 문학도 음악도 생물학도 천체 물리학도 뇌과학조차도 우주 만물에 가득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신론자들, 과학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우주 만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태껏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2024년 1학기, 새롭게 우리는 작년 신학대학교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음악학, 신학, 기독교 교육학 등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슬기로운 공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할 수 있고 또 근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뇌는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대한 신경회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자극받고 감동되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며 초기화 모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작동되었던 멜펑션 기능들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정상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부의 원천이요 동기이며 동력이고 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공부 생활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주에 꼭꼭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자연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발자취,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문화 속에 활짝 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과학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법칙들, 너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성경 여기저기에 펼쳐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들,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고 살피는 게 학문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공부하는 게 가장 슬기로운 공부 전략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에도 또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잇대어 새롭게 또 새롭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즐거운 것입니다. 학문의 즐거움에 대하여 이미 수많은 학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문 연구, 배움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일찍의 소크라테스는 경이, 놀라움, 원더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요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진짜? 이렇게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도 그래서 즐거운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자 율겐 몰트만은 학문이 단지 지식과 정보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지혜, 위스덤과 관련된 것이고 그 지혜는 경외, 레버런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학문의 근거요 대상이신 삼일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요즘 행복학자들은 행복이란 소유가 아닌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득이 어느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사이가 불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F4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 faith, 건강, form, 가정, family, 그리고 친구, friends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성이 건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또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돌아보며 눈을 돌려 가슴을 활짝 열고는 이웃과 자연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슬기로운 공부 생활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는 학문적 에로스를 지녀야 합니다. 여기서 에로스란 이 지식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의 대상을 향해 올라가서 그 대상과 마침내 하나가 되고 그 대상을 소유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상향운동, 바텀 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 인간의 지성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논리와 경험이 가 닿는 곳까지 끝까지 확장해서 마침내 손에 넣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학문적 에로스입니다. 갈망하고 추구하며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입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행복학자들은 우리가 몰입할 때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로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차라리 사랑을 시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론 그보다 더 큰 아픔과 깊은 상처, 그리고 불안과 우울, 무력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도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김수현과 김지원 주연의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1등, 2등을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하면서도 우리도 시시때때로 마음과 몸이 아파요. 공부 안 하면 힘이 안 드는데 공부하니까 힘든 거예요. 교만과 열등의식이 반복되어 업앤다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단지 에로스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해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탑다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접촉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는 비로소 파토스, 공감하게 되고 더 나아가 행함, 에토스, 윤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도 최종적으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게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슬기로운 공부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부하면서 겪게 되는 온갖 긴장과 갈등, 고뇌와 회의, 불안과 불편함은 오히려 창조적 고통, creative suffering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전에 없던 낯설고 놀라운 창의성의 열매들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공부 생활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슬기로운 공부 생활은 단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축적하고 빅데이터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료를 입력하고 산출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온 인격, 소마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작용해서 매 순간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연습을 거듭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인 것입니다. 뇌 스위치를 켜라, Switch on your brain 이란 주장, 표현이 있어요. 책도 있어요. 인간이 탐구할 마지막 영역은 우주와 뇌라고 하잖아요. 이전엔 신비요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의 구조와 기능이 점차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뇌과학은 오히려 성경의 말씀들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평안의 원리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을 적지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뇌과학자들 가운데는 뇌가 다 결정한다, 또 반대로 아니다, 생각과 마음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는 지성과 감성, 의지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설교를 경청할 때 여러분들의 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뇌와 의식, 몸과 마음이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한 데 연결되어 전체로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심신통일체다, 영혼과 육체가 전체로 하나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뇌과학자들이 입증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번 뇌세포가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소위 뇌가소성이라고 그래서 뇌의 신경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된다는 것, 시냅스가 재생된다는 거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노화도 늦출 수가 있어요.
이런 뇌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뇌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뇌가 변형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 뇌의 심지어 물리적인 특징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공부를 통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이 성숙해집니다. 의지가 온전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해로운 생각이 제거되고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생각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아주 몸에 매우 좋은 신경화학 물질이 급속히 분비되고 그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가 변형되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마음과 몸의 평안과 건강이 증진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균형과 조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전 인간 전체로서 공부하는 것이고 영혼과 육체를 지닌 전인이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흔히 좌뇌와 우뇌를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좌뇌형 인간이니 우뇌형 인간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장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뇌가 더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좌뇌는 언어, 수리, 분석, 논리와 관계되고 우뇌는 공간, 직관, 이미지, 그림, 창의력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좌뇌와 우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뇌량이라고 그래요. 브릿지죠. 서로 이게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 그러죠. 단순히 음악만 잘하면 안 되는 게 좌뇌의 정보가 지식에 가득 찰 때 우뇌의 창의력이 최고조로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하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송 잘해주신 이나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일 책만 읽고 반면에 종일 책만 읽고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자연과 벗삼기도 하고 벚꽃 구경하셔야 돼. 아름다운 음악에 귀 기울이고 그림 즐기고 몸을 움직이고 춤추고 운동하며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따스한 손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사고와 감정이, 분별과 의지가 상호작용하여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아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폭이 확대되고 심화하며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숙해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아 그리고 세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병든 자아와 가정, 사회 그리고 고장난 세계와 자연을 고치고 치유하고 위로하며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와 예배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공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공부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웁듯이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참된 지혜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부는 예배의 행동이고 연습이고 실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 온전한 헌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갚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여정에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셋째로, 슬기로운 공부 생활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다양하고 또 특별합니다.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조각조각 맞추어가는 협업, 코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지닌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36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적지 않은 책도 읽었고 세미나도 참여하고, 근데 그때마다 수없이 위축되고 위축되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제가 신학이라는 거대한 바다 태평양 한복판에 아주 작은 조각배 하나가 떠있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얼마나 외롭고 또 초라한지 몰라요. 금방 가라앉아 버릴 것만 같아.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은 결국 얼마나 내가 무식한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마다 좌절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때 선배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동료들과 대화하며 그룹 스터디도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공부 생활은 협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협업을 통해서 시간의 차이와 공간의 거리를 극복하는 매우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21세기에 사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19세기와 20세기를 넘나드는 연주를 한다고 평가받는 것은 단순히 음악의 특성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찬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냈다고 합니다. 단테의 소나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700년 전 작품인 단테의 신곡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읽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테와 실러, 윤동주와 릴케, 하이네의 시를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선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 과학자와 심리학자,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 그림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협업입니다. 이전 세대와 다가올 세대 그리고 지역을 가로질러 선후배와 동료들이 함께 만나고 교감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시공간의 한계와 인간적인 약점들을 극복하고 또 장점들을 극대화함으로써 인류의 자산을 넓혀가는 것은 오직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활짝 웃으시고요. 예, 활짝 웃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솔직히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짜 미소도 거의 진짜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방금 우리는 정말 행복했던 것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친구 15%, 그 옆에 옆 사람 친구의 친구에게 10%, 또 다시 옆에 사람 친구에게 6%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행복한 공부 생활을 통해서 내 옆 사람들에게, 셰플실에서 셰플 할 때도, 강의실에도, 도서관에서도, 내 옆 사람들에게, 주변 동료에게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학문 공동체, 배움 공동체, 공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도 진리를 통째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과학자도 우주를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어느 학파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예술가도 최종적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한계가 포함된 채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근사하게 해석하고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작은 조각들을 맞추어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공부 생활입니다. 저는 대학원 세미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읽었던 책,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글자나 문단이나 문장이 이 수업 동료인 학생이 발표할 때 혹은 발제 페이퍼를 통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와우 포인트! 짜릿하죠? 학생으로부터 또 교수가 이런 놀라움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니. 그러므로 교수와 학생과 학생과 학생이 손을 맞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독창도 좋았지만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니까 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조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가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의 관점을 심화하고 우리의 태도가 성숙해지는 것은 그저 나 홀로 독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뇌가 사회적이라고 그래.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뇌가 매우 활성화된다는 것.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 같은 공간에서 서로에게 분위기가 전염된다는 거죠. 2024년 1학기 장례신학교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강의실과 세미나 채플, 강의실에서 또 세미나실에서 정성껏 준비한 발제도 함께 나누고 그룹 토의를 통해서 연주실에서 풍성한 학문의 잔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전인적인 공부 생활을 통해 함께 협업하는 학문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수와 학생, 학생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슬기로운 공부 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